한눈에 보기에도 각별한 이 모자에겐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요. 장기가 좀 손상을 입어서 콩팥 이식을 두 번을 또 받게 됐습니다. 신장 이식을 두 번을 받으셨다고? 첫 번째 제가 콩팥 이식을 할 때는 그게 내가 이제 온몸에 많은 지병들이 있다 보니까 이 콩팥이 첫 번째 이식한 콩팥이 서게 돼 버렸어요. 근데 그 시절쯤에 우리 아들이 이제 엄마 내가 나선다. 제말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우리 아들이 저한테 말을 하고 정말 고마웠고 지금도 고맙지만 우리 아들이 수술하기 전에 엄마 무서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괜찮다 지금이라도 그만두자 라고 했어요. 수술 전날 저녁에 저를 끌어안으면서 애가 우는 거예요. 엄마 나 무서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로서 어떻게 자식이 아파하고 무서워하고 또 이제 나중에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거기까지 간 것도 이제 감사한데 아이가 아니라고 엄마한테 그런 엄마니까 품에 안겨보고 싶고 투정이었지 자기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감동이다 진짜. 자식한테 신장을 받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진짜. 누구나 다 자식이면은 부모님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기가 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모습이 힘들기도 했고 그렇게 결심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지만 또 이제 어머니 몸 안에 제 이제 장기 일부분이 있는 그래서 더욱더 이게 소중한 게 가족인 것 같아요. 엄마랑 저랑은 떨어지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가족의 힘이야. 감동이다. 감동이다. 달라나게 식사를 하는 두 사람. 이거 먹어봐. 된장 부어. 맛있네. 맛있지. 간도 딱 맞고. 역시 엄마가 해준 밥상이 최고의 건강 밥상이죠. 이 부추는 갱년기에 좋은 거래요. 그래서 엄마가 좀 이제 부추를 좀 많이 먹기 시작했고 음식에 이렇게 넣어서. 이게 뭐지? 아까부터 뿌리는 게? 아까 뿌리시는 거 또 뿌리시는 거 같은데? 과연 이 가루의 정체는? 갱년기 유산균 YT1입니다. YT1? 유산균 중에 갱년기 유산균도 있나 봐요. 따로 있나 봐요. 지금까지도요. 제가 이게 복용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국에도 넣어먹고 뭐 찌개에도 넣어먹고 또 샐러드에도 뿌려먹고 굉장히 좋아서 운동할 때도 물처럼 마시고 있고요. 제 갱년기를 극복하는데 혈관 건강에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